홍가슴의 팀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여기 또 기대돼 여기. 맞아. 별은 홍가슴의 팀의 무대 시작합니다. 이름이 어떻게 되지? 이별이. 아, 이별이. 어? 그 저거 그 팬텀 씨. 어 맞아. 별이 형과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. 형. 형. 네. 밥 먹어. 너무 밥 먹으러 갈까요 좀? 시켜 먹지 않아? 장례 팀에 또 어린이 친구가 있죠. 엄청난 무리죠. 우리 30대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. 여보세요? 엄마. 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,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? 아, 그거. 나 맨날 듣는 거. 고아노, 아면. 약간 우울했을 때 있었어. 새롭게 빠졌을 때. 그때 어떤 카페에서 찬성하시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노래 들리더라. 근데 나도 모르게 굉장히 눈물을 쏟았었어. 위로가 되더라고. 꼭 불러줘. 아, 일단 꼭 불러줘. 나 꼭 불러줘야 돼. 알았지? 알겠어요. 팀을 하면서 저도 형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럼 저한테도 어머니니까 그렇지. 어머니한테 위로가 되는 곡을 같이 불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 고마워요. You're welcome. 정말 다른 무대일 것 같은데. 내게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너무 좋아. 그댄 아니 슬픈 듯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.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.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속에는 머물러 다가와.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. 이젠 닿겠지 하고
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아직도 그대는 네, 별은 홍가슴의 팀은 오빠지기에게 8개의 라이트를 받았습니다. 눈물 나. 8개의 라이트를 너무 울 뻔했어, 울 뻔했어. 민혜경 씨가 노래가 딱 끝났는데 눈물을 쫙 흘리셨어요. 누나 왜 울었어?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. 너무 애절했어요. 아, 그게 와닿으셨나요? 네. 그 가사가 너무 슬펐어요. 예. 전달이 너무너무 예, 감사합니다. 사실 처음에 서로 이제 등지고 있다가 또 일어나서 서로 눈길도 안 주고 맞아. 눈을 이제 나중에는 딱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들이 노래 어떤 거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도 참 좋았습니다. 예.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에게 그 하모니를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. 누가 화음을 넣고 누가 메인 멜로디를 부르는지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화음을 잘 넣는 것인데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두 분이 고음과 화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느 쪽이 화음인지 모르게끔 조절을 볼륨 조절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특히 홍성호 씨는 도입부에 아주 극저음으로 시작을 해서 후반부에 아주 높은 음까지 음역대를 워낙 넓게 사용하셔서 저는 홍성호 씨를 다시 재발견하게 된 그런 무대였던 것 같고 아주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